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금 링게를 좀 일찍 막기 시작했습니다. 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행복해라는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죄책감이 아닌 개의 눈치라면 개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신뢰를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서열에 의한 복종의 관계인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강연이나 영화 속에서 보면 강아지와 인간의 신뢰 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제가 댓글 단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영상이 새크폰이라서 빨리 안 올라가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막 10시간, 20시간 걸려서 댓글부터 달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개를 의인화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무리, 개를 개답게 키우는 게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개를 개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개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개와 사람의 관계에서는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가 주르륵 있어요. 이 예시는 좀 생략하고요. 한번 댓글 읽어보세요. 찾아서. 예시는 생략하고, 이제, 요런 게 나와요, 마지막에. 초등학생 자녀에게 성적을 올리면 새폰 사줄게라고 한다면 그게 복종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앉으라고 하면 복종한다. 그보단 그 행위를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거죠. 초등학생 자녀에게 성적을 올리면 새폰 사줄게라고 한다면 그게 복종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약속과 결과에 따른 보상이죠. 또 다른 약속을 한다면 학습된 보상으로 신뢰가 생겨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거고요. 이게 제 답변입니다. 한번 돌려서 다시 보세요.